때문에 뭐못 살고 못났고 마음 닦는 게 모든 게내 탓이더라고. 내 탓.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저는 지금 못 견뎠을 것 같아. 이제 처사가 그랬더니 한달꼭 됐거든요. 우리 처사가 5월 4일 날 3박 4일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제가 사실은 가지 말라 했거든요. 어린이날 듣고 어버이날 듣고 가지 말라 했는데, 그분이 가셔서 너무 좋아해서 갔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럼 갔다 오느라 라고 했는데, 4일날 저녁에 가서 5월 5일날 아침 9시 10분경에 이제 언니가 전화 통화 중인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벨이 울려서, 이 시간에 누가 울리지? 이랬는데, 문을 열고 보니 경찰 3명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집이냐? 이러길래,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는데 통화 중일 때, 그쪽에서 전화가 와갖고, 우리 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몸이 쪼여오면서 온몸이 따끔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전화 통화는 끊고 갔어요. 가고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수 있는 거는 그때 이제 스님께 일단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제가 문자를 올렸거든요. 문자를 스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처사가 앰뷸런스 타고 우선 제 집을 올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무슨 계속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경과하고 보니까는 일단은 아들인데 먼저 전화하고, 또 조금 더 있다 딸은 좀 이따가 해야지, 그래도 또 딸인데도 전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마음을까 해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상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 그랬다. 빨리 오라길래 아들하고 빨리 오느라 딸도 이제 전화해서 빨리 가자, 일단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들이 왔어. 그 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막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걸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때해 순간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냥 스님 법문하셨을 때 백지에 그림 그리는 거, 책 접공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추스리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 인연이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고, 제가 스님 말씀을 많이 올리면서 저를 추스리면서 3시간을 갔어요. 3시간을 갔는데 가면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어디쯤 있냐, 어디쯤 있냐 이랬다. 그래서 이제 12시, 11시, 12시 되니까 이미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고 가면서, 우황청심환을 하나 사라, 다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약을 먹어서 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제가 스님 법문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옆에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가서 처사 보고, 그 같이 가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오셔갖고, 죄인처럼 서가 계시길래, 제가, 이거는 누구 탓도 할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죽을 줄을 자꾸 얘 붙길래,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그만하시고
일단은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데 좀 재밌게 놀러 가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가시고 또 그렇게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우선은 3시간이 걸려서 오게 되더라고요. 오면서 마음 정리도 좀 하게 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오고 막 하는데 사실은 눈물은 안 났어요. 의기가 막혀서 안 났는지 눈물이 안 났는데 밤에 잠을 못 자긴 거예요. 잠에 그게 그 장례식장이 깊은 산속에 있거든요. 그 산속을 그래서 제가 나갔다 하다가, 갑자기 스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던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가 3시, 4시였어서 스님께 문자를 올리는 게 맞나, 안 맞나. 그 저를 이기기 위해서 스님께 톡을 올렸습니다. 그때 톡을 올리고, 그 다음날 스님 통화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좀 놀라운 게 사실 하루에 새벽에 4, 5시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 한 시간을 자도 자고 일어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견뎌 3일 동안 꼭 그런 식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게 그 공부 힘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고 3일 동안 지나고 장례식 끝나고 다 치르고 나면서, 근데 그 처사가 자꾸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아득하니, 정말 아득하니, 그게 막 사람을 미치게 하는,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영상이 저를 아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아주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스님과 통화도 여러 번몇번 했었으면서 그것도 그몇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스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스님 이래저래 얘기를 드리면서 요즘 어떻게 하고 방아차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시길래 스님과 그 전에 통화할 때 제가 모든 게제 생각이군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드리면서 서로 스님하고 웃은 일이 있었는데 스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때, 모든 게 자기 생각에 속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올라올 때, 이게 다내 생각이다. 내 생각에 속지 말자. 내 생각에 속지 말자. 이게 나도 모르고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그 불편함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스님께 통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닌 방법인데 어쩔 수 없는 인연에 의해서 그런 방법 생각이 난다면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께서.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렇구나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했을 때 방아차기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고 있는데. 사실 절에 가서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앉거든요. 그냥 화두를 하는 스님 말씀을 하면서 그냥 앉는데 제가 그때 스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로 처사가 나라고 자기라고 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된다고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은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앉았을 때 나 했는데 그때 불쑥 저랑 저 사람 그냥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한참 울다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은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그냥 처사도 같이 늘 같이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잘 아주 편안 이렇게 편안하다는 말을 드렸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긴 한데 그냥 그래요. 그래갖고 사실은 아쉬운 게 며칠 전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쑥 나오다가 핸들 돌렸는데 옆 차랑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우리 아저씨가 다 해주던 걸 제가를 하려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연해지고 막 여기다 전화해볼까 저기다 전화해볼까 이러다가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 드려갖고 내려오시는 걸 보고 순간 부딪힐 때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찌릿한 걸로인데 그렇게 이미 부딪힌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 두고 전화해 내려와서는 그분이 어쩌다가 이랬냐고 그러길래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하시길래 그걸 편안한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는데 그럴 때 우리 처사가 좀 생각도 많이 나고 아쉬움도 있고 손잡고 다니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지 이 얘기를 드려야 되나 이게 만약 제 얘기라서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그럴 때 생각이 나고 아쉽고 하면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아쉬울 때 생각나죠. 뭐 그거야. 뭐 그렇고. 그래도 큰 일을 갑자기 겪으셨는데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고 뭐. 저 사실 제가 절에 다닌 지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됐는데, 할때 아미타불 할까 이게 가슴이 묵직한 게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스님을 안 만났었다면은, 저는 처음에 절에 들어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들어갔었거든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방편, 어쨌든 무릎 보러, 너무 힘드니까 무릎 보러 갔었는데, 가니까 80만 원을 드리고 부적을 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20년 전에. 근데 저는 부적 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아는 스님께서 절에 참배를 하라길래, 그때부터 절을 다니면서, 절을 하고 이랬는데, 절에를 가서 보니까는 모든 게뭐못 살고, 못 낳고, 마음 닿는 게 모든 게내 탓이더라고요, 내 탓.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저는 지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고, 그저 그냥 있는 대로, 이것도 인연이 이래 하니까, 이래 된 거지. 뭐, 물론 스님 말씀이 어제와 있었나 없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연관을 지어버리면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 탓, 여기 그 저번 주에 아까도 읽어드린 이 전신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자신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신조차 찾을 수 없다. 자기라는 것조차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런데 무슨 내 탓이 어디 있을 수 있으면 내 탓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내 탓이 있잖아요. 그내 탓은 없어요. 내 탓도 없고 당연히 나와 남이 없으니까 남의 탓도 당연히 없고 내 탓도 없고 그러니까 남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남의 탓도 없고 내 탓도 없는 거죠. 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 찾아냈다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없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누가 자기 찾았다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를 잘 찾아보면 자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내 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인연의 산물이다. 그냥 뭐, 그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구름에 무슨 탓,
구름이 탓을 하려고 하면 탓할 것이 있겠지만, 그냥 조건에 따라서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가져봤자 다 자기 착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마음 찾을 수 없어요. 그죠? 나도 나 찾을 수, 마음이나 나나 뭐 같은 건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의 탓도 없고, 그냥 그런, 어차피 생겼잖아요. 모든 일들은 어차피 생기잖아요. 어차피 생긴 일이잖아요. 어차피 생겼을 때에 세상 법에서는 뭐 원인도 찾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벌도 주고 하지만 그 세상 질서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앞과 뒤가 없죠. 그것이 생길만 해서 생긴 일이고 그냥 그래도 이 유의법 속에서는 이제 해결할 거 하고 뭐 해결할 건 아무 해결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하고 뭐 뭔가 뭐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그렇게 하되 마음에는 아무것도 또 마음에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죠. 있으면 있을수록 걸리기만 하니까. 그렇게 뭐긴 세월 공부한 것도 아닌데 절에 다닌 기간에 비하면 이 공부한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참 좋죠.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앞에 증거가 확실하죠.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없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없죠. 습관적으로 속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받아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증거가 눈앞에서 확실하니까. 그래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공부하신 힘이 그러니까 이 힘이 참 크죠. 뭐 계속 공부는 뭐해 가시는 거지만 그 공부하신 기간에 비해서는 이 법의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스님께 제 공부 안 된다, 안 된다고 맨날 매달리다시피 했었는데, 제가 뭘 가랑비 어쨌듯이 조금씩 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으로써 제가 편해야 주위가 편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처사도 편할 것 같고 다 편할 걸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편하게 스님 법문 듣고 제 알아 잘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조상님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몸이 있을 당시의 사고방식이죠. 그거는 보낸다 안 보낸다도 우리 몸 있는 우리 식의 사고방식이고 그 조상님이 따로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몸이 이렇게 따로 있는 이 사고방식에서 하는 말이죠. 그뭐 좋은데 가세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망구 우리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좋아 누가 이 조상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몸이 없는데 가고 오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없으면 크기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밖에 있을 게 없잖아요. 몸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라고는 원래 크기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고 오고가 하겠습니까? 가고 오고 온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죠. 다 우리 생각이죠. 생각해도.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면은 좋은데 가지 않을까? 그거 다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해야만 편해지겠다면 우선은 자기 마음 편해져야 되니까 그런 방편을 쓰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못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부 자기한테 달려있죠. 모든 것이, 일체가 왜다 자기한테 달려있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천상천하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알고 보면 남편도 자기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남편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뭐. 그래도 또 그간의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아마 입으로 내뱉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거 떠올리면서 이제 한달 됐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이게 하면 제가 할수 있는데 받아들일, 아, 이것도 막 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또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말을 해보는 거하고 다르죠. 했을 때 이렇게 막좀 마음이 또 다를 수도 있죠.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뭐 흔들려도 괜찮은 거고, 안 흔들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일체가 다 공부의 과정이니까.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해 보신 것도 잘 하셨습니다.